자, 이거는 워헤머 4만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게임이에요. 한국분과 함께 간만에 그 스페이스 마린 워헤머 4만 스페이스 마린 게임의 고유한 모드죠. 익스터미나투스 모드를 좀 해볼까 생각해요. 일단 로드아웃 좀 바꾸자. 스페이스 마린 나의 외형이 있거든요. 챕터 외형 블랙 템플러 저의 최애죠. 블랙 템플러 해서 로드아웃도 무기 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지금 제가 하려는 스페이스 마린 익스터미나투스 모드는 공식적인 게임 모드인데 총 20웨이브의 적들을 막아내면서 살아남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로즈 컴뱃, 파워소드, 썬더 앰머로 해야죠. 피스톨은 뭐 피스톨 괜찮고 프라이머리 퍽을 좀 바꿔주자. 두 개가 났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근데 왜 챕터가 왜 갑자기 또 외형이 이래? 스페이스만 챕터.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이제 서치 하시죠. 카르세우스님 그 서칭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칭 하고 눌렀어요? 서칭 버튼? 서칭 버튼 눌러 주시죠. 일단 서칭 누르면은 알아서 오겠지. 이 게임 그래도 은근히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자들이라고 하죠. 이 게임 정말 옛날 게임이지만은 계속 하고 있는 망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오긴 올 거예요. 하다 보면. 거봐, 내 말 맞죠? 오잖아. 근데 얘는 뉴비네. 아, 뉴비야. 뉴비면은 이거 힘든데. 이게 20웨이브까지 막아내면 승리인데, 문제는 뉴비가, 이게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퍽이랑 아이템이 해금되는데, 레벨 7 뉴비면은 아무것도 해금된 게 없을 거라가지고, 이게 클리어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게다가 전투 경험도 없을 거 아니야. 7이면은. 아, 좋지 않아. 지금 퍼스트 파운딩 챕터 형제들 왔는데 어디 듣보 블러드 레이븐 같은 세컨드 파운딩 챕터 뭐 아니 뭐 13번째 파운딩 챕터 그런 애들 온 격이에요 지금. 일단 저랑 이 캡틴 카르세우스님 이분은 한국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게임 스페이스 마린 익스터미나투스는 총 3가지 클래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어요. 택티컬 마린 클래스, 어설트 마린 클래스, 그리고 데바스테이트 클래스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택티컬 마린 클래스입니다. 택티컬하게 말 그대로 원거리 무기 위주로 하는 클래스죠. 지금 저의 무기는 스톤볼터, 그리고 구무기는 멜타건입니다. 부부 무기도 있어요. 세컨드 오브 세컨드 무기도 있는데 바로 볼터 피스톨이죠. 근데 안 쓰는 게 낫다. 웬만하면 볼터 피스톨은 별로 좋지 않아요. 간만에 하니까 어렵다. 간만에 갑자기. 근데 색깔은 좋다. 챕터 색깔이 좋네요. 한국분 역시 미적 감각이 있어요. 한국분들이
멜타 건들자. 멜타가 샷건이 나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목으로 오는 적들을 쓸게 해줬거든요. 아, 내 수류탄인데 지가 죽어먹어. 여담이지만 오크 사실 이렇게 이런 보이들 있잖아요. 보이 오크의 어떻게 보면 오크 기본 잡고병들, 오크 이 보이들, 오크의 기본 잡고병들을 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보이들 생기고 지금 스페이스 마린이랑 싸우니까 상당히 뭔가 허접해 보이고 뭔가 조빡같이 보이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스페이스 마린 앞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가드맨이 만약에 주인공이었으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일단 오크는 저런 보이들, 가장 기본적인 보이조차 인간이랑 평범한 인간이랑 키가 비슷하거나 더 크고 근육량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오크 보이들이랑 인간 가드맨이랑 싸운 거는 여러분이 고릴라랑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릴라인데 심지어 칼 들고 총 든 고릴라예요. 여러분들이 그 K, 여러분들 말하자면 비화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K2 소총 들고, K2 소총 들고, 심지어 그 K2 소총 고장나가지고 단발밖에 안 돼요. 단발 점사밖에 안 돼요. 그런 K2 소총 들고, 여러분들 칼 들고, 도끼 들고, 총 들고, 권총 쏘고, 소리 지르면서 빠르게 달려오는 고릴라를 상대해야 됩니다. 단발로 나가는 K2 소총 들고.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 마린이니까, 이렇게 이게 고릴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슨 똥개 새끼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이게 스페이스 마린이었으면은, 아니, 스페이스 마린들. 가드민이었으면은, 정말, 이 상황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 뭐야 설마 여기서 아 이런 리 갑시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랑 한국분님은 괜찮은데 뉴비가 레벨 7인데 좀 못하네요. 뉴비 지금 보시면 킬수도 65킬 혼자서 제일 낮죠. 아 이건 안되겠다. 나도 좀 클래스를 바꿔야겠다. 이거 근데 하다보면 오거든. 결국 망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게임 하다보면 고인물들 오긴 해요. 이거 온라인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따흐흑 하는 사람이 없어. 이번에 클래스를 바꿨어요. 어설트 마린입니다. 썬더 해머를 들었죠. 특징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특징이에요. 점프해서 망치빵 스킬 할 수 있어요. 망치빵! 이 썬더 해머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신 좀 느리죠. 아 씨발 이런 시트. 아 낙사당했어. 에이 씨. 아니 이런 시트 낙사당했어. 아이 젠장. 아 낙사 씨. 스페이스 마린도 낙사당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나는 교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낙사 당했죠 지금. 아 낙사 진짜 씨. 스페이스 마린도 철학 무적은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못해서 낙사당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스페이스 마린 초인전사지만은 그런 스페이스 마린도 치열한 전장에서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큐구나. 어, 한 명 더 갔다. 한 명 더 왔어요. 누구냐? 아, 얘도 근데 잘하는 친구는 아니야. 얘도 누비예요. 셀라맨더가 왔는데 이 게임 고인물 기준은 이제 25레벨, 25레벨 정도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랑 한국분은 25레벨 이상이라가지고 고인물인데 지금 두 명의 친구들 뉴비들이네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20라운드는 힘들죠. 아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이 게임 익스터미나투스 클리어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군요.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죠.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서 4라운드까지 가봅시다. 이제 약간 그쵸? 어. 그게 사실 조금 이제 패턴마다 달라요. 아까 이게 패턴마다 달라요. 정확히 말하자면 계속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계속 역장이 흐르는 썬더 헤머도 있고 이제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썬더 헤머처럼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썬더 헤머처럼 이제 버튼 눌러서 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스페이스 아 뭐야 보통 스페이스 마린의 썬더 헤머는 이제 버튼 누르고 있으면 버튼 한번 누르면 계속 펴지는 그런 식. 보통 이제 파워 웨폰 있잖아요. 동력장을 나오는 무기들, 동력장 무기들,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파워소드 같은 동력장 계열 무기들은 그 무기가 고급 무기면은 무기일수록 동력이 더 오래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파워소드는 버튼 누르면 동력이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별로 좋은 고급 파워소드가 아니라서 그래. 그냥 가드맨드 쓰라고 만든 파워소드라가지고 그렇게 장시간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만 잠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스페이스 마니는 인류제국 최고의 고급 무기를 쓰기 때문에 동력 버튼 누르면은 계속 지금처럼 계속 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그럴 성능이도 그런 성능이기도 한 게 무기 자체가 이미 커가지고 크고 스페이스 마린 전용으로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속 동력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본 출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이제 가드맨용 파워소드는 크기도 작거니와 거기에 달리는 배터리 전력도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파워소드 보급 자체가 좋은 거긴 하죠. 사실 파워소드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의 그런 믿음 같은 거죠. 왜냐면 파워소드가 아무리 가드맨용 구린 버전이라고 해도 이미 고급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한테 주지 않고, 그래도 임페리얼 가드의 기준에서는 서던트, 하사 이런 애들한테 주거든요. 하사 분대장 이 정도는 돼야 파워소드 무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 와서 다시 해봐도 스페이스 마린이 그래도 잘 만든 게임이긴 해. 물론 완전히 잘 만든 게임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액션 게임은 없었다. 워이먼 3만 배경으로 한 액션 게임 어차피 뭐 몇 없긴 해요. 하지만 그 몇 없는 액션 게임들 중에서도 확실히 최고긴 해요. 제 말이 맞죠? 패치를 했었어야 된다니까? 아, 근데 또 4기가 패치를 한 사람들끼리만 되는 거였어? 그럼 안 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되고, 한 사람은 한 사람들끼리만 되고, 그런 느낌인가? 여담인데 스페이스 마린 모드도 있거든요? 게임 이거? 근데 그 모드는 제가 하지를 못했어. 뭔가 설치가 안 되더라고. 나의 블랙 템플러 마린. 멋있구만. 아, 스페이스 마린 2가 솔직히 말해서 스페이스 마린 1만큼 정말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최소한 그냥 평작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제발. 정말 그 트레일러 완벽하게 구현 못할 수, 그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요. 트레일러만큼 대박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게임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거는 나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발 그 반만, 트레일러의 반만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트레일러에서는 그렇게 타이라인드 막 쏟아지게 만들어 놓고서 인게임에서 정작 나오는 거 네다섯 마리 이렇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트레일러 사기에 안 쳤으면 좋겠어. 제가 나오면은 저는 어쨌든 대가리 깨져도 월만은 대게임인 사람이라가지고 어쨌든 하긴 할 거지만은 제발 갓게임이지 빕니다. 아, 이 새끼 존나세요. 노비에요? 노보.
자, 이러면 일단은 1라운드가 끝났어요. 각 라운드당 5개의 웨이브가 있는데 일단 1라운드는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라운드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라운드는 맵이 바뀌어요. 레벨업. 내가 제일 고인물이네. 이번 판은 데바스테이터 한번 해볼까? 데바스테이터 한번 해보죠. 간만에. 아, 데바스테이터. 데바스테이터는 중화기 원거리, 원거리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클래스예요. 저는 지금 플라즈마 건을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대신에 이제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좀 있어서 아군한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 이 친구 헤비볼터 쏘는 거 보니까 헤비볼터 쏠 줄 모르네. 아, 진짜. 저 헤비볼터는 거치를 해야 연사가 되거든요. 이 친구 지금 헤비볼터 들고 뛰는 거 보니까 쓸 줄 몰라요. 그 거치를 한 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헤비볼터를 쏴야 예, 화력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거 잘 모르네? 모르나봐요. 헤비볼터, 예, 헤비볼터래. 이 플라즈마건은 이렇게 충전샷이 가능합니다. 충전샷을 하면은 정말 엄청난 반경으로 쏴요. 대신에 그 충격 범위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야, 이분 벌써 죽었어? 아니 형제요, 지금 2라운드 1웨이브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다고? 심각한데 저 형제? 중전 사격 붐! 이 정도의 강력한 화력. 하지만 저도 지금 사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다. 아이!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로 자기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교부제 차원에서 죽은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 사망이죠. 그게 누구야? 저는 이거는 제 실수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 거예요. 왜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렇다. 반박시 당신은 2단. 아무튼 그렇다. 사격! 이거 한 방에 다 죽어! 아싸! 대박! 와, 보셨어요? 와, 20마리! 와, 20마리가 죽었어요. 저 한 발에 제가 20마리를 죽였어요. 20마리 죽였어요. 와, 대박인데? 이게 바로 플라즈마 캐논의 힘이에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스페이스 마린이 주화기로 들고 다니는 플라즈마 캐논 드레드노트는 그냥 한쪽에 달고 다닐 수 있죠. 이것도 대박이다. 와, 대박. 몇 마리 죽었냐? 이번에도 20마리 죽었어요. 아, 씨발. 오지마 이 새끼들. 오지마. 아, 씨발. 오지마. 아, 씨발, 수류탄다. 근데, 아, 아까 전에 코덱스 모드 멀티하니까 어땠어요? 나는 좀 재밌었는데. 이게 확실히 모드가 좀 정성스럽게 만들긴 했다. 솔직히, 네크론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밸런스가 개 십사기긴 한데,
역시 근데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게 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엘리트 모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밸런스는 개시꿀이긴 한데 엘리트 모드보다 좀 나았긴 했다. 왜냐면 일단 종족이 많았어. 이게 마음에 들었어. 제가 엘리트 모드도 했는데 엘리트 모드는 약간 뭐랄까 너무 게임이 정갈한 맛? 마치 백김치 같은 맛이었어. 뭐냐면은 맛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거는 매운 김치였거든. 근데 백김치 먹는 맛이었거든요. 엘리트 모드는 던오버2의 유명한 모드인데 엘리트 모드라고 있어요. 그 모드는 약간 백김치 같은 맛이었는데 이거는 실비김치 같은 맛이었어. 맛있었어. 이번 코덱스 모드는 실비김치였어. 아 졌다 이번 판. 저거를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크들 등살이 점령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아 스발. 점령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점령 못하면 죽어요. 점령 포인트 점령해야 돼 친구들. 이거 채팅 어떻게 치더라? 이거 채팅 치는 거 어떻게 하더라? 점령 빨리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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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점령. 카르세우스님 포인트 점령해야 돼. 좋아요. 어떻게든 버텨요. 그냥 밀리면 지금 어차피 져요. 아 졌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3라운드야 다시 하면 돼. 재도전하면 돼요. 이번 판은 제가 좀 약간 좀 안 하던 클래스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택티컬 마닌 클래스나 어설트 마닌 클래스 하면 됩니다. 택티컬 마닌 클래스 하면 되겠네. 이거 하자. 택티컬 클래스 볼 플라즈마건에다가 이거 유탄 발사기해서 까면 되겠다. 플라즈마건 나름 이 게임에서 괜찮은 무기거든요. 일단 무기의 그 효용이 좋다. 아 시꿀인데? 개구리 느낌인데? 뭔가 내가 무기 선정 내가 무기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 왜 이렇게 구린 느낌이지? 옛날에 플라즈마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씨발. 아 그래도 오 좋다 좋아. 참고로 이 게임 더 스페이스만 있는 게임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오크들이 그 오크 특히 오크 초공잡이 오크들이 너무 초공을 잘 쏴요. 명중률 100%라서 좀 안 좋아요 그게. 원래 게임이 이게 조금 설계를 잘못한 게 원래는 오크 초공잡이 오크들 원거리 계열 공격하는 적 오크들이 이게 명중률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야 돼요. 근데 게임이 그걸 고려를 안 해가지고 명중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면 일단 다 맞아요 오크들 AI가. 그래가지고 이 게임 원거리 오크들이 많으면은 절대 못 이긴다. 명중률이 100%라서 거의. 정확히 말하면 쏜 대로 다 맞아요. 물론 그 날아오는 총알 같은 걸 피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쏘면은 뭐 반동이든 뭐 탄도학 그런 게 없어가지고 쏜 그 일직선 그대로 날아가서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씨발 이런
아 이런. 이거 김치상이 보고 있어서 그렇다. 김치상이 맨날 씹사기 더너버스를해서 맨날 씹사기 오크만 하니까 어? 고크와 모크가 그 기운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네. 아이 아야 아무튼 그렇다. 지금 14기 무기 스페이스 마린에서 최고의 좋은 무기 벤전스 그레네이드 런처. 이게 뭐하냐면은 수류탄 발사기인데 좋은 게 있어요. 수류탄 발사하고 터트리는 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R키로 터트릴 수 있어요. 아 근데 괜히 골랐다. 아, 플라즈마건 왜 이렇게 구리지? 내 생각보다 더 구리네. 이렇게 안 구렸는데 원래 이 무기. 이 무기 제 기억 속에는 엄청 좋은 무기였는데 나의 기억이 이게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Here or come here point. Come here point. 포인트로 점령해야 된다고 형제들. 형제들의 포인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점령 시간이 오른다고. Come. 아이고 죽었네. 이런. 아 씨발. 아 씨발. 이번 판도 지겠다. 이거 빨리 점령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 저거 점령 못하면은 57초 안에 점령 못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그래도 카운세스님이 저랑 같이 이거 많이 해봐가지고 개념이 있으셔요. 점령지 바로 가는군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텐데 제가 도와주죠. 제발 점령해야 돼요. 오케이 역시 벤전스 런처의 힘이다. 벤전스 런처 이거 수류탄 발사기 계산. 아 쓰발. 근데 역시 수류탄 발사기라가지고 어? 내 앞에서 터지면 나도 죽거든요. 아 근데 하필 저 오크가 방금 전에 방패를 살짝 들었는데 그 방패에 제 벤전스 그레네이드 런처의 수류탄이 딱 붙어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아 이런 그지같은 제 이런 재수가 없네. 어쨌든 근데 점령을 했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 라운드를 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너는 플라즈마 풀차지 먹어라. 어? 플라즈마 풀차지 이빠 잊어버립니다. 플라즈마건 무기는 차지가 가능해. 차지하면은 차지할수록 더 강하죠. 하지만 그만큼 터져서 과부하되면 나도 죽는다. 방금 전에 서로 안 비켜. 서로 안 비켜줘. 한국인 역시 한국인답게 서로 안 비켜주는 거 봐봐. 서로 부딪혔는데 한국인 플레이어답게 서로 저랑 저분 카르세우스님 한국인답게 서로 안 비켜줘. 서로 양보 없는. 헤비볼터 좋습니다. 이거 썸네일 찍어야겠다. 이 카르세우스님 좀 화려하게 써봐요. 썸네일 써드릴게. 좋다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좋다 좋아. 어 좀 더. 어 좋다 좋아. 썸네일로 딱 좋다. 으이 좋다 멋있다.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기억 까먹고 또 썸네일은 내 거로 쓰겠지.
썸네일은 내 스샷 쓰겠지 뭐. 일단 9웨이브까지 왔어. 이제 마지막 웨이브가 남았어요. 마지막 10웨이브가 남았고 이 웨이브 클리어하면 다음 라운드로 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씨. 아, 젠장. 이거, 아, 이건, 아, 이거는 도전과제라서 점령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미션 점령하는 거랑 도전과제로 점령하는 게 있는데, 미션 점령하는 건 안게 됩니다. 아, 씨발, 슬탁, 아, 씨발, 슬탁 던지고 죽을걸. 셀러맨더 친구, 뭐, 잘 싸우고 있네요. 아 근데 이 게임을 하니까 스페이스 마린 2가 기대된다. 스페이스 마린 2는 정말 갓게임으로 나와주겠지? 갓게임으로 나와서 나의 구독자 수를 한 5만 명 늘려주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방송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한 100명쯤 보러 오겠지? 100명, 200명 보러 오겠지? 어? 정말 내가 말해놓고도 정말 희망이 없다. 여담이지만 제 평균 유튜브 스트리밍 하면은 시청자 수는 20명, 30명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정도도 이미 많긴 하지만은 아 그래도 한 100명쯤 봐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저한테는 과부라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어? 제가 뭐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던오버 3 잘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나머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딱히 그 정도만 있어도 감지덕지지만은 어? 그래도 꿈은 가질 수 있잖아. 진짜 다 던져 씨발. 어차피 죽었다 나. 어차피 난 죽었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술단 던지고 죽는 게 낫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설트 클래스 갖고 건. 아 제가 어설트 클래스 잘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 대바나 택티컬 마닌 클래스는 제 부캐예요. 제 진짜 캐는 어설트 클래스입니다. 깼다. 그 다음 라운드로 갑시다. 이제 그 다음 라운드는 무조건 어서트 클래스 해야 돼. 맵 특성, 맵의 특성상 어서트 클래스가 제일 좋아요. 일단 킬수는 제가 제일 높군요. 데스도 제가 제일 높고 이 친구 잘한다. 이 친구 130킬 했는데 0데스네. 저 친구 13레벨 친구 잘한다. 이번 판 썬더해머 어설트 클래스
맵이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에 커가지고 어서트 클래스 썬더에만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 위어드 보이를 죽여야 돼요. 위어드 보이는 이제 클래스 이제 웨이브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웨이브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웨이브에서 최종적으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웨이브에서 죽이기 힘들고 죽이려면 마지막 웨이브에서 몰아서 데미지를 입혀가지고 죽여야 된다. 일단 카르세우스 님도 입게임 많이 해보셔가지고 저랑 같은 어서트 클래스 딱 하셨군요. 좋습니다. 뒤졌다 니들. 뒤졌어 임마. 뒤졌다고 임마. 이 친구는 레드 스콜피언 챕터네요. 레드 스콜피언 챕터. 멋있는 색상의 챕터긴 하죠. 아, 노비네. 상대하기 어렵긴 해요. 노블 상대하려면은 계속 점프하면서 잘 피해주면서 싸워야 된다. 노비랑 정면으로 1대1 스페이스 마인 게임에서 노비 정말 강해가지고 정면으로 1대1 싸움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점프팩 사용해가지고 키워주면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지켜. 히어 여기를 빨리 점령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와요. 아 씨발 죽었다. 아 빨리 점령해야 되는데 저거. 아 그래도 카르세우스님이 점령해줬다. 버티세요. 갑니다 곧. 아 이런 젠장할. 지금 남은 목숨이 없어요. 아 이 익스터미네이터스 모드에서 목숨이 있거든요. 목숨은 근데 공유 개념이에요. 팀원들이 적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포인트가 차는데 그 포인트가 만땅이 되면은 1목숨이 생기는데 그 1목숨이 팀 전체가 공유하는 목숨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숨이 없으면은 공유 목숨이 없으면 저도 부활을 못하죠. 아 이거 지겠다. 저 점령해야 된대. 저거 점령 안하면 지거든요. 그 카르세우스님 잘 하신다. 좋아요. 쭉 점령. 아 가지 말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거의 오신 나와. 아, 다행이다. 나도 부활할 수 있죠. 라운드 클리어하면은 공유 목숨 기본적으로 1 주거든요. 이제 안 죽어야겠다.
아 진짜 아니 좀 아군분들이 알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저랑 카르세우스님만 지금 하고 있네. 점령을 점령을 같이 해줘야 이게 빨리 되거든요. 아 진짜 아군 나머지 아군은 뭐하는거야? 뭐가 왔다 그래서 하면 너 빨리 빨리 버텨. 그냥 버텨. 빨리 버틴 다음에 싸워. 지금 점령지는 표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 바 있잖아요. 지금 화면 중앙 하단에 저게 지금 점령되고 있는 그겁니다. 저게 다 되면 점령이 된 거예요. 보이고. 아 스발 녹았다. 아. 포인트 점령 완료. 하지만 점령 하나가 더 있어요. 아 스발 이런 점령지 하나 더 있는데요. 빨리 가야 돼. 근데 왠지 나만 잘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점령 다 했나? 아, 다 했네. 아, 이제 마음 놓고 싸우면 됩니다. 세 마리 남았네. 자 이제 14웨이브. 아 이제 점령지가 두 개네. 빡시겠다. 지금 점령지 하나일 때도 빡셌는데 두 개면 얼마나 빡셀까요? 씨발, 깜짝 놀라. 오케이, 포인트 캡처 완료. 죽이고, 그 다음 점령지 갑시다. 그 다음 점령지. 렛츠고. 시발 너 죽겠다. 아, 나 혼자 살았어, 지금? 아, 이런, 스티발. 내가 버텨야 된다. 나 못 버티면 죽는 이거 게임 졌어요. 아, 졌다. 씨발. 폭사당했어. 아 공중폭사는 진짜 골 좀 그런데. 아 진짜 하필 마지막 라운드에 터지네. 아 에이 젠장한 공중폭사 진짜 개웃기네. 날았는데 피하려고 날았는데 공중에서 터져 죽네요. 개웃기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뭔가 스페이스마린답지 않고 참피다운 죽음인데? 아 이거는 아 택티컬로 하자.
막판 가시죠. 이거 막판 갑시다, 형제. 바로 스톰볼터죠. 여담이지만은 터미네이터는 이 스톰볼터를 한 손으로 들고 쏘고 있죠. 터미네이터 마린. 야, 이렇게 빠르고 시원시원한 무기가 설정상 스톰볼터는 이렇게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막 폭풍처럼 말 그대로 스톰볼터 말 그대로 폭풍처럼 쏘는 볼터거든요. 근데 데스윙 스페이스워크 데스윙 게임에서의 그 스톰볼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그 게임 스톰볼터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하고 S3 갑시다. 그래. 이번 판 막타고 이번에도 안 되면은 어차피 진짜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이 게임이 클리어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되면 진짜 끝까지 안 돼. 제가 예전에 이거 켜랑 했었거든요. 그때 안 되는 사람들이랑 한국 분들이랑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그거 제가 그때 켜랑 했을 때 아마 8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나오거든요? 개킹 받네, 진짜. 저거. 저게 스키그 폭탄이거든요? 데미지가 강해가지고, 와우, 진짜. 못 죽여, 친구야. 점령이나 점령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점령지나 점령해. 나중에 한 쟤 몰아쳐서 죽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더 위어드 보이네.
오케이, 점령 완료. 하지만 아마 4웨이브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지금 3명 원래 4명이 와야 이게 좋은데 지금 3명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4웨이브쯤에서 아마 전멸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기든 지든 스페이스 마린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맡은 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명예를 다하고 나 죽겠다. 아, 나 혼자네. 이제 여기서 끝날 것 같군요. 아, 그래서 장렬한 최후였다. 마지막까지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그 용감한 모습. 스페이스 많이 나왔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GG. We're not the only ones having fun.